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텐데요. 업체에서 보내주신 수시 크림이라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크림은 직접 여기 대표님께서 8년의 육아 경험으로 8년의 고민이 있는 그리고 안심 스킨 케어를 브랜드로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뭔가 좀 이제 정성을 많이 들인 크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포장도 아주 안전하게 안전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아우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요. 물개 수시 크림. 왠지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주요 성분으로는 유기농 시어 버터 그리고 그린 등급 라벤더 오일과 그리고 천연 유화제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냄새부터 라벤더 냄새지? 라벤더 오일. 와, 라벤더 냄새가 너무 좋네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쓸 수가 있는데 자, 얼굴과 몸의 건조한 부위에 수시로 펴 발라준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발라볼게요. 굳은 살이라든지 보습을 해야 되는 좀 건조한 부위가 있을 때 발라주면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느낌이 어때요? 부드럽고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좋아요? 팔 뒤꿈치도 한번 발라보세요. 여기 건조하죠? 예, 건조하네요. 한번 발라볼까요? 문질러보세요. 촉촉해졌어요. 촉촉해졌어요? 네. 수시크림 제공해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